자, y는 fx의 그림이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그럴 때 f를 10번 합성해서 3분의 1 넣으래요. 여기 주어진 게 f 한 번에 x는 fx, 얘는 n 플러스 3번, 이것은 f n번 한 것을 f로 합성하시오 라는 거잖아. 이거는 점화식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지. 귀납법으로 정의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 f 10의 3분의 1을 구하라니까. 일단은 가장 먼저 뭐야, fx부터 한번 식으로 한번 찾아보자. x가 어디서부터? 0 이상 1보다가 작을 때는 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2잖아. 그래, 마이너스 2x 더하기 2고요. x가 1 이상 어디? 2까지는 이 직선이 x 빼기 1인가? 이렇게 나오는 그래프예요. 그럴 때 f 10번 합성해서 3분의 1 넣어라. 4기니까 얘는 천천히 1번은 편하게, 2번이 복잡하지 1번은 쉬워요. F에 한 번 한 거에 3분의 1 넣으면, 3분의 1 여기에 있네. 3분의 1 넣으면 힘들다. 2에 1 빼기 3분의 1이잖아. 3분의 2니까 3분의 4예요. 그럼 F 두 번에서 3분의 1 넣으라는 얘기는 F에다가 3분의 4를 넣으라는 얘기고, 3분의 4를 넣으라는 얘기는 뭔데? 여기 3분의 4 넣으면 3분의 1이네. 뭐라? F 세 번에 3분의 1 넣으라는 얘기는 F에다가 3분의 1 넣으라는 얘기가 같고, 3분의 4잖아. 자, 특징이 이제 있네. 이렇게 가면 이제 결과 F를 뭐 하면 n번에서 3분의 1 넣는 값은 두 종류가 있지. 첫째, n이 뭐일 때는, 홀수일 때는 얼마고? 3분의 4고, 짝일 때는, 짝수일 때는 3분의 1이 되잖아. 그래서 얘는 짝수잖아, 12. 그래서 이거 값은 3분의 1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 2번은 F를 두 번 합성한 그래프 개형을 그려라 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일단은 요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지우고, 좀 복잡합니다. 그냥. 자, F를 두 번 합성하라는 얘기는 F에 FX를 넣으라는 얘기고, FX를 넣으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2에 FX 더하기 2고, FX 빼기 1이고, fx가 뭐 있어? 이 사이 0 이상 1 사이고, fx가 1 이상 2 사이일 때. 여기까지 다 됐어요. 이제 여기서 할 일은 fx가 0과 1 사이일 때는 마이너스 2 fx 더하기 1하니까 f가 0과 1 사이는, 0과 1 사이일 때는 여기네, 1이 여기고 0이잖아요. 그럼 사이에 있는 것을 보니까 요식하고 요거예요. 그러면 요 경우는 얼만데? 2분의 1이잖아. 2분의 1과 1 사이일 때는 2 직선이고, 1과 2 사이는 2 직선이니까 얘를 두 개로 나눠야지 이제. 자, 나눕니다. 이제 요식을, 첫째 x가 어디서? 2분의 1에서 1 사이면, 2분의 1에서 1 사이면 등으로 그냥 넣을게, 편하게. 2분의 1에서 1 사이잖아? 다 등호. 2분의 1에서 1 사이면 요 그래프니까 어떻게 되는데? 마이너스 2에다가 F 자리에 뭘 넣어야 돼? 요 그래프의 개형은 마이너스 2X 더하기 2잖아.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을 넣어요. 그럼 계산하면 4X 마이너스 2가 되고, 두 번째 X가 어디서? 1에서 2 사이면, 1에서 2 사이인 그래프는 요 그래프잖아. X 빼기 1이잖아. x 빼기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에 x 빼기 1을 넣어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4 이렇게 되고, fx가 1에서 2 사이면, 1에서 2 사이인 그래프는 여기 있네, 여기. 그때는 f는 뭐예요? 요 범위는 x가 어디서부터? 0에서 2분의 4이고, 그때 f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2니까 여기에 대입해. 그럼 마이너스 2x 더하기 2를 해서 1을 빼란 얘기잖아.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잖아. 자, 이제 결론 다시 다 정리합니다. 이제
아, 정리를 하면 F2X는 시기 0에서 어디까지? 2분의 1까지는 중어야 아무 때나 다 넣어도 돼요.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고 X가 2분의 1에서 어디까지? 1까지는 2분의 1에서 1까지는 4X 빼기 2고 X가 1에서 2 사이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4예요. 따라서 요거를 갖고서 이제 그림을 한번 잘 그려보면은 0과 2분의 사이는 0 넣으면 1이고요. 2분의 1 넣으면 0이잖아. 그럼 2분의 1 넣으면 0이니까 이런 그래프래. 그 다음 2분의 1에서 1 사이면 4, 2분의 1 넣으면 얼마인데? 0이고 1 넣으면 2잖아. 1 넣으면 2니까 좀 올라가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은 1에서 2 사이는요. 1에서 2 사이는 1 넣으면 2고 2 넣으면 0이니까 이렇게 된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를 찾아주면 됩니다. 합성하는 게 좀 의외로 복잡해. 근데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확인을 해 두시고 여기에서 혹시나 등호가 애매하면 다 등호 넣은 후에 나중에 정리를 해줘도 돼. 대체 이러한 그래프 모양이 나왔다. 오케이.